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비 소식이 있더니 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날씨 맛구리하고 빗방울이 한두 개 돋는가 싶더니 또 멈춰버렸어요.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네요. 날씨가 어둑어둑하니 제가 또 일이 나갈 일이 있는데 또 하나 분갈이 해놓고 나가려고요. 원래 요 아이 일본 백미인 얘는 꼭 분갈이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분갈이 하나 얼른 해놓고 나갈 생각입니다. 제 분갈이 하면서 설명 대충 드려볼게요. 요 일본 백미는 생긴 거 보면 조금 까탈스럽게 생겼죠. 그래도 제가 이렇게 창 완전 땡볕으로는 안 가고 창 쪽으로 햇빛 잘 드는 곳에 두고 키워보니까 그렇게 뭐 까탈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. 자구가 나와서 자구 떼서 멀리 또 새엄마 집으로 보내기도 했거든요. 근데 원래 또 자구를 내주려나 어쩌려나 일단 분갈이 한번 해줘봐야지 기대를 한번 해보죠. 얼마 전에 드렸던 우암도에 제일 예쁘다는 이 장미 꽃다리 분에다가 분갈이 해줍니다. 어울릴 것 같죠? 이 아이랑. 일단 두고요. 햇살이 쨍하면 더 좋겠는데 햇살이 안 나오네요. 우암도에 분이 저기에 이제 물 빠짐이 잘 된다고 소문이 났어요. 제가 봐도 물 빠짐이 좋을 것 같아요. 이 유약 자체가 안 발려 있어가지고요. 일단 그냥 배수층을 그냥 중간 마사만 거의 쓰거든요. 중간 마사로 넉넉히 깔고요. 지금은 토종이네 흙만 있습니다. 토종이네 흙에다가 제가 상토를 살짝 섞었어요. 우선 밑에 일단 한번 깔고요. 얘를 한번 파볼게요. 어떤지. 여기 또 밑에, 여기 또 하나가 이코지가 자라고 있다니까요. 천대전선 같은데 한번 뒤집어 볼게요. 천대전송이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 모래를 먼저 뿌려놓을게요. 이분도 얘가 여기서 계속 자랐는데 이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식물을 죽이지 않는 분 같아요. 잘 키워내는 분이 있잖아요. 화분이 뿌리가 아주 좋아요. 뿌리 아주 튼실해요. 뿌리 좋습니다. 뿌리도 흙도 많이 물고 있고요. 여기 보세요. 요 귀염이 보세요. 요 천대전선 같네요. 천대전선. 언제 거기 하나 들어가서 살고 있었네. 흙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. 제가 지금 틀어봐도. 제가 물을 챙겨준다고 줬는데도 흙이 많이 말라있네요. 얘가 제가 물을 자주 주는 편이거든요. 이 아이가 물을 싫어하지 않네요. 흙냄새가 풀풀 날 만큼 조금 말랐어요. 그래도 뿌리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원래 또 성장을 좀 하려면 또 분갈이를 해줘야지만
분갈이 안 해주고 잘못하다가는 얼굴 다 졸아들고 애들이 얼굴이 없어질 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때 제가 바빠서 분갈이 못 해줬을 때는 정말 얼굴이 너무 작아진 애 있어요. 모닝주라고. 모닝주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. 그런 애들 보면 좀 미안하죠. 제대로 분갈이 해줬으면 더 제대로 자기 얼굴 가지고 살았을 건데. 분갈이를 안 해줘가지고 영양이 없으니까 점점 몸집을 줄이는 거지, 몸집을. 그래서 급기야는 목대가 고사되고 그러기도 하죠. 가장자리 쪽으로 흙을 조금 밀어넣어 줄게요. 요분 특성상 그냥 약간 아래쪽이 좁아요. 그래서 흙은 잘 들어가는데, 그래도 너무 흙이 떠 있으면 애들이 또 뿌리 활짝하는데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. 어머나, 얼굴이 여기 앞에 같은데 요렇게 되면 어떡할까요? 어머나, 안 돼, 안 돼. 얼굴을 안 보고 했네. 얼굴을 앞으로 마감마사 하기 전에 잘 발견해. 햇빛을 또더 많이 보면 요 라인이 굉장히 더 선명해져요. 그리고 또 겨울 동안 항상 이게 계속 라인을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었어요. 그나마. 얼굴에 상처 날까봐 굉장히 조심했는데. 요 가에 주근깨가 막 생겼어요.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 주근깨가 좀 생겼어요. 주근깨가 왜 생겼는지 나름대로 또 공주과 같이 생겼잖아요.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상급 자리에 상전같이 모신다고 했는데도 얼굴에 이쁜 분에 이쁘게 세밥 먹여 넣어서 분갈이 해줬으니까 올해도 자구 하나 달아줄 것으로 기대합니다. 여러분들, 제 이름은 일본 백미입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늘 감사합니다.